끝에서 아치단 찬양원에서 동포 30초만 볼게요. 헷갈려. 네, 요거 영상 주소 이렇게 있으니까. 예. 근데 사실 칭찬의 기준은 어떠더라? 아니, 그거 그게 어려워요? IMSG 선생님들 다 하셔. 어려울 게 없어. 공감은 여기 영상에 제가 다 넣어놨어요. 내가 짜증 낼 때. 아빠, 세상에서 우리 탄테 제일 짜증나. 그러면 그때, 왜? 이러면 안 돼. 왜? 이러면 빵점이야. 아이고, 우리 딸내미 탄테들은 전라 짜증났구나. 이게 눈치를 봐주지. 그거 평생 안 됩니다. 지금도 안 돼. 그 며칠 전에 우리 딸내미한테, 아이고, 판공비자이 됐는지, 판공비자. 이게 뭐냐면, 판단할 것인가, 공감할 것인가, 비유를 잘 해야 되나. 그 제가 그거 하는 거예요. 판공비자. 다 같이 시작? 판공비장. 근데 그날 또 우리 딸에게 판단을 해주는 바람에 뚝뚝 커먹었어요. 6번! 다 같이 시작! 네, 이거 마찬가지. 지친 거야. 부모도 지칠 수 있지 뭐. 하다가 지치거든요. 그럴 때 그것을 그 무기력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디딤돌 놔두는 건 집요한 것이다. 집요한 칭찬. 말도 안 되는 칭찬. 이번 주에 세 번이나 지각을 안 하고 나왔네요. 어머니 처음에 뻘쭘. 이건 뭐야? 이걸 칭찬이라고 하는데 처음엔 그래요. 그래서 지치지 않고 계속 보는 거예요. 평생 인생이 막 파도라바처럼 지나간다 얘기를 하니까 생선장을 하던 어머니께서 애가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애들, 다른 애들 물건에 손까지 대대 우울하니까. 그럴 때 애가 도둑질을 하니 물은 어떻게 도둑질은 결과지 원인이 아니야. 학부모하고 우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그때 내가 좋아하는 요거는 영상 주소를 부모님께 보내드리면 아이와 자꾸 싸우는 엄마 또 주시면 될 거예요. 7번 시작. 첫 번째 자녀는 학생이 네, 됐습니다. 여기 지금 학교에 안 나오는 애들은 학교에서 저희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 청소년 동반자 서비스가 제가 이 지역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만 저는 이제 청소년 동반자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한 달 정도 얘네들이 낯선 행동은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는 거다? 우울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케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애들은 상당히 행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의는 어머니들은 그래요. 여기 유쾌한 우울증 생활이라는 책을 보면 신경정신과만큼 궁합이 중요한 것이 없다. 그래서 선생님과 아이가 궁합이 맞아요. 애가 선생님을 좋아해야 돼. 그런 선생님을 찾으려면 지치지 않고 즉 선생님을 바꿔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니까 여기 좀 요 주소에 선생님들께서 이 제가 네이버 카페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소가 간단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머니들이 집에서 휴대폰으로 띄고 왔을 때 그걸 PC에서 틀고 보기가 좋거든. 여기 좀 했으니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와 마을과 함께 같이 시작. 학교와 마을과 함께 해야 함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탁월한 선택. 그죠?
센터 손님도 오신 거 박수 좀 주세요. 이번 번은 8번 무기력한 학부모가 퇴근 시간 다가오고 미치겠다. 아, 여기 어쨌든 지금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아이, 아 이거는 말씀. 이게 애가 자살가 페이스북에 자살가 이렇게 글을 올려놔서 화들짝 놀랐죠. 그래서 상담소는 위기관리위원회 열고 외부 이거는 상담 선생님도 커버가 안 돼. 그래서 외부 전문가 도움까지 받고 또 가정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오늘 긴급 좀 또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와서 태스크포스가 돼서 사례 회의를 열고 또 나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모든 것에 우울감인데 얘가 좋아하는 것이 딱 하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얘가 좋지 뭐, 무기력하지 않아요. 뭔가 꽂혀 있는 거야. 그걸 찾아내세요. 얘는 밤새 만화 그리네. 그 수준은 확 높은 건 아닌데 어쨌든 만화는 그려. 밤새 그리고 주무셔. 그리고 이제 6교시에 등날 6교시에 등교하셔. 그래서 위클래스 가서 앉아있다가 종침은 종료 때 가서 엉덩이가 꼭지 꽂혔어. 7교시 되는 날 7교시야. 그렇게 해서 졸업시켰어요. 근데 그때 이 아이들은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양아치냐? 대학생이네? 아유, 이러고 비아냥들이야. 근데 제가 이 아이의 영상, 이 아이 만화를 전부 내려받아요. 내려받아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얘 개인정보 있기 때문에 제가 못 보여드립니다. 유튜브에다가 얘 만화로 만든 영상을 전부 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있었다면 얘가 이렇게 힘들게 살까? 선생님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갔더니 수학이 없더라. 수학이 없는 세상 어때? 괜찮지 않냐? 이 아이에게 말해요. 그렇다면 얘가 이렇게까지 계속해야 될까? 이게 자꾸 그 나쁜 평판을 막을 내가 자존감이 상처받을까. 그래서 중3 졸업한 종업식 하는 날 안 나왔으면 고등학교 못 갔어요. 다행히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잘 살대. 집요하게 홍보해 주는 거 그런 노력들. 두 평균이를 만들기보다 다 같이 시작. 두 평균이를 만들기보다 아이의 특기를 살려 자존감을 높여 전이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자존감 전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려움을 돌파해낼 수 있는 힘. 그 지금 아까 멘토링 있지 여기 위에 얘가 결국은 수학을 내가 좋아해요. 컴퓨터를 좋아하고 근데 수학과는 됐어요. 1 등급이 갔어. 영어에서 막혔네. 죽으셨잖아 물. 근데 그 어려움을 내가 수학하고 물리도 했는데 이까지도 못해. 그걸 뚫어내는 거예요. 영어를. 영어 못하면 컴퓨터 전공 못하잖아요. 시작! 도와주기 학교가 도와주기 생겼을 때 교사가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 보세요. 제가 학부모 상담 119가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거창한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이럴 땐 이렇게 책 열고 그렇게 통화하세요. 그래서 제보 그다음 최근에 그 카페에 이런 생활지도 부장님들이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생활교육 소위원회를 개최해야 돼. 그럴 때 학부모와 통하는 방법, 매뉴얼. 또 학폭 사안이 발생했어. 학부모와 어떻게 통화할 건지 할까? 시나리오 이렇게 전당기구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는 자기만 갖고 있는 지식을 자꾸 내놔야 돼. 이분들 거의 생활교육을 바로 3년 차인가 5년 차인가 30대 졸업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 지식을
대놓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어려움을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아이하고 특히나 어려움을 겪는 아이 간의 회의 케이스 컨퍼런스 해주시고 끝냅니다. 이제 예방 상담은 불가능한가? 어차피 애들이 우울해 허덕여. 그렇다면 아예 동아리도 우울 치유 동아리는 어떨까? 네, 당초 저는 그래서 계속 우울한 애들 돌보는 동아리 이름만 바꿨어. 처음에 등산방 했던 애들이 등산 치료해. 그럼 하이킹반이다. 근데 하이킹으로 꼬셔. 하는 게 없어. 그냥 걸어. 근데 애들이 무슨 동아리야 이게? 근데 나중에 2학기쯤 되잖아요. 애들이 야, 근데 괜찮지 않냐? 10대에 걷는 것에 매력을 느꼈다. 평생 재산이죠. 이런 것도. 그 다음 교사의 소집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자에 드렸고 네, 그리고 오늘 저도 제가 이런 새로운 지식들을 얻는 한계가 있어요. 책을 얻는 건 한계가 있고 저도 슈퍼바이저가 있어요. 김영수 원장이라고 네, 성장학과 별 원장이 교사상처의 저자이기도 하고 때때로 가서 서로 필요할 때 만납니다. 서대문에서 만나요 형님. 그래 그래 가자. 막걸리 마시면서 또 요즘 최근 추위 애들 얘기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힘드실 때 혼자 아프지 않지 잘하신다고 제가 말씀 들었어요. 상담도 하지만 좀 더 문호를 개방하셔서 교사가 있고 부모가 있고 그것만으로는 두 발 자전거다. 한 발이 더 필요해. 자전거가 스페셜리스트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야 세 발 자전거 돼야 진작하지 않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잘 노셔야 되고 잘 노시는 거 어떻게 노시느냐 저처럼 노시면 돼요. 강의장을 와서 점심때 선생님께서 맛있는 추어탕을 사주셨어요. 추어탕 먹고 끝나면 또 어디 가서 방안을 가서 야경을 배경을 해서 사진 좀 찍고 갑니다. 요거는 정주 가서 강의 가서 놓은 거. 나 요거 무슨 방법만? 술방울관. 성 결국 다 하셔. 술방울관 전주의 순 술방울. 맞죠? 저 제가 본 좀 빼는 거지. 전주 가서는 여기 가서 놀고 오늘은 끝나면 다음으로 갈 시간이 어쨌든 가서 나가서 이 영상은 왜 보여드리는 거예요? 교사의 스트레스는 굉장히 질적으로 고도화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냥 누워있는 거로는 해석 안 돼요. 잘 놀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보여드립니다.